자, 지난 시간에 저희 발음 규칙 배웠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셨죠? 자, 오늘은 이과 모두들 안녕. 뭐라고 돼 있어요? 올라 또도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자,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핵심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세르 동사, 제기 동사, 야마르세,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를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세르 동사. 세르 동사는 저희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보실까요?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한다. 자, 얼마나 중요한 동사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먼저 주격 인칭 대명사를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요, 그죠? 너는, 뚜, 그 남자, 그 여자, 당신, 엘, 에이야, 우스테시 되겠습니다. 엘라 안 돼요, 에이야. 우리들은 nosotros, nosotras. 여자끼리만 있을 때는 반드시 nosotras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너희들 vosotros, vosotras. 마찬가지로 여자끼리만 있을 때는 vosotras가 됩니다. 자, 여자 10명에 남자 1명. 이래도 항상 남성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들 ellos, 그녀들 ellas, 당신들 ustedes가 돼요. 자, ustedes는 일반적으로 약자로 많이 쓰이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usted도 마찬가지로 약자로. 이렇게 써 있을 때는 우데가 아니고 usted. 자, ustedes가 됩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이번에는 세르 동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르 동사는 주격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다 변형이 돼요. 그래서 요 그러면 soy, tú, eres. 자, 그다음에 él, ella, usted. 자, s가 되겠습니다. 3인칭의 동사가 usted 또 사용이 돼요. 아시겠죠? 자, nosotros 어떻게 돼요? somos, vosotros sois, 그다음에 ellos, ellas, ustedes son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스페인어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격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동사가 다 변형이 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셀 동사의 쓰임이에요. 보실까요? 신분, 직업, 국적 등 주어의 본질적인 특징을 나타낼 때 쓴다고 그랬거든요. 자,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 걸 나타낼 때 쓴다는 거죠. 자, 세르 동사의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저는 수미입니다. 그랬어요. 신분을 나타내요. 변하지 않죠. 그죠? 자, 저는 수미입니다. 나는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Yo soy 수미 했는데 요에 어떻게 해요? 과로를 쳐놨단 얘기예요. 생략해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소의 주어는 어떻게 됩니까? 요밖에 안 되죠. 자, 너는 학생이다. 너니까 어떻게 해요? Tú eres estudiante. 마찬가지로 eres의 주어는 tú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어는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미는 한국 사람이고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자, 근원을 나타내죠. 변하지 않아요. 국적을 나타내죠. 수미 어떻게 돼요? Es de Corea, de Seúl 했거든요. 자, 세르 동사 다음에 대, 그 다음에 나라 명이 올 때는 어느 출신, 국적을 나타내요. 자, 국적을 나타낼 때는 요거 이외에도 자, 대 꼬레아 대신에 쓸수 있는 거는 형용사로 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꼬레 아나라고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미에스 꼬레아나 네 세울 쓰셔도 됩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너희들은 키가 크다 그랬어요. 자, 너희들은 키가 크다. 보실까요? vosotras sois altas. 여기에서 너희들은 vosotras가 돼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여자들이란 얘기예요.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면 어떻게 해요? vosotros altos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스페인 사람입니다. ellos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son españoles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회화 연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너는 수미다 그랬어요. 너는 수미다. 우리가 항상 평서문으로만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물을 수 있겠죠? 너는 수미니? 하고 물을 수 있어요. 자,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에레 수미, 그죠? 뚜는 생략했어요. 에레 수미, 에레스 뚜 수미 할수 있겠죠? 다음에, 네, 제가 수미입니다. 네, 그랬어요. 자, 나는 씨, 요 소이 수미, 씨 소이 수미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씨, 반드시 강세를 찍어주셔야 돼요. 강세를 안 찍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썼다. 그럼 이거는 만약에 뭐뭐라면이란 뜻이 됩니다. 강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긍정으로 네, 나는 수미입니다. 요 소이 수미. 자, 근데 이번에는 나는 수미가 아니래요. 그러면 씨 다음에 뭘 써요? 노를 쓰시고 동사 앞에 노를 써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no, yo no soy sumi 했죠, 그죠? 자, 요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보시면 너희들은 학생이니 너희들이니까 어떻게 써요? vosotros sois가 되겠죠. 보실까요? 자, sois vosotros 어떻게 해요? estudiantes. 성수 맞춰줬어요. 그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네, 저희들은, 우리들은 했어요. Si somos estudiantes, si nosotros somos estudiantes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부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죠? 부정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노를 어디다 쓴다 했어요? 맨 앞에 쓰고 동사 앞에 쓴다 했죠. 자, 보실까요? No, nosotros no somos estudiantes 하시거나 어떻게 해요? Nosotros는 생략하시고 No, no somos estudiantes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 다 되셨죠? 자, 의문사 활용 돼 있죠. 우리가 늘 너는 수민이? 너는 한국 사람이니? 이렇게만 묻지 않아요. 너는 누구니? 너는 어디에서 왔니? 의문사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보실까요? ¿Quién? 누가? ¿Cuándo? 언제? 그죠? ¿Dónde? 어디에서? 자, ¿Qué? 무엇을? ¿Cómo? 어떻게? 자, ¿Por qué? 왜? 자, ¿Por? 반드시 띄워주셔야 돼요. 붙이시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얼마나? ¿Cuánto? 자, 의문 형용사로 쓰일 때는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여성, 복수, 단수 다 나뉘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느 것, 선택을 나타낼 때 쓰죠. ¿Cuál? 그죠? 자, 그러면 의문사로 활용해서 한번 회화를 볼까요? 너는 누구니? 그랬어요. 그죠? 너는 누구니? 누구는 뭐예요? ¿Quién? 그죠? 한번 보실까요? ¿Quién eres? 주어는 생략했어요. ¿Quién eres tú? 해도 되고 ¿Quién eres? 쓰실 수 있어요. 자, 누구래요? 나는 수미래요. 그러니까 요소이가 되겠죠. 자, 요소이 수미가 됐습니다. 자, 너희들은 누구니? 그랬어요. 너희들은. 자, 여기 보실까요? 너희들이니까 보소드로 소이스 잘 썼는데 앞에 끼엔에스가 돼 있어요. 누구는 끼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복수로 같이 만들어줍니다. 끼엔에스. 중요한 거는 자, 우리 강세의 위치에서 어떻게 했어요? S를 끝나면 끝에서 두 번째니까 당연히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의문사의 경우에는 복수에서도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자, 너희들은 누구니? 그랬더니 우리는 수미야, 아나야 그랬어요. 우리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주어는 뭐가 빠졌어요? Nosotras가 빠졌죠. 그죠? Nosotros 하시면 틀립니다. Somos 수미 y 아나가 되겠어요. 자, 다음은 국적 표현 연습하기 돼 있거든요. 나라명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셀 동사를 활용할 수 있었죠. 보실까요? 자, 한국 사람, 한국, 코레아, 코레아노. 그죠? 한국 사람, 여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코레아나가 되겠죠. 자, 스페인, 스페인 사람, 에스파냐, 에스파뇰. 여자는 에스파뇰라. 그죠? 일본, 하폰이 되겠어요. 하폰. 자, 일본 사람은 하포네스.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를 붙여주면서 강세를 없앴죠. 하포네사. 그죠? 자, 다음은 중국, 치나가 되겠죠. 그죠? 치나. 치나, 치노, 치나. 그죠? 자, 그 다음에 미국, 에스타도스 우니도스가 되겠어요. 자, 에스타도스 우니도스. 자, 미국 사람은 굉장히 길어요. 그죠? 에스타도 우니덴세. 절대로 에스타도스가 아닙니다. 에스타도 우니덴세가 되겠어요. 자, 다음을 보시면 국적 묻고 표현 대답하기 돼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너는 한국 사람이니? 그랬어요. 자, 뭐라고 해요? Eres coreano가 되겠죠. 자, Eres coreano 대신에 쓸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Coreano 대신에 쓸 수 있는 거는 뭐라 했어요? 전치사 대를 쓰고 나라명을 쓸 수 있다 했어요. Eres de Korea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랬더니 대답은 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했거든요. 뭐라고 했을까요? Sí, soy coreano가 됐어요. 그죠? 자, 주어는 요가 생략되어 있고 coreano가 됐죠. 자, 여기 대를 써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Sí, soy de Korea 쓸 수 있습니다. 세르 대 다음에는 나라명이 오고 아니면 형용사를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부정으로 한번 보실까요?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 동사 앞에 노를 붙여주시면 되죠. No, no soy coreano. 아니면 어떻게 해요? No, no soy de Korea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걸 쓰셔도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자, 보실까요? 당신은 이번에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했어요. 자, 어느. 어느가 뭐였죠? 넌데. 자, 스페인어는 전치사가 따라가는 문장은 전치사는 반드시 의문사 바로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데돈데가 되겠죠? 보실까요? 네돈데스 우스데시 됩니다. 그죠? 자,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랬어요. 했더니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요소이 데 하폰 했어요. 자, 요소이 데 하폰. 자, 데 하폰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였었죠? 요소이 하포 네스.
쓰거나 여자애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보네사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두 가지 다 활용 가능합니다. 자, 보실까요? 다음은 제기동사 야마르세 그랬어요. 어? 제기동사? 이건 또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보실까요? 타동사의 제기대명사 세가 붙어 주어의 행위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기동사는 여러분 앞으로 차후에 다시 정확하게 배우실 거고요. 야마르세가 제기동사이구나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이 모모이다라는 뜻이에요. 제기동사 야마르세는. 자, 동사가 어떻게 해요? 인칭에 따라 다 바뀐다 그랬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내 이름은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메야모. 그죠? 네 이름을 할 때는 데야마스. 자, 3인칭의 경우 엘레야우스 뜻은 세야마가 됩니다. 그죠? 자, 우리들은 노스 야마모스가 돼요. 자, 너희들은 오스 야마이스. 자, 3인칭 복수 그들 그녀들 당신들은 세야만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내 이름은 메야모. 네 이름은 데야마스. 아시겠죠? 자, 그럼 활용을 한번 보실 거예요. 자, 내 이름은 카를로스야. 내 이름이 뭐였죠? 메야모. 그죠? 메야모 카를로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이름은 보라야가 되면 어떻게 해요? 데야마스가 되겠죠? 데야마스 보라. 자, 3인칭이에요. 그 남자, 그 여자, 당신이 됐거든요. 하나의 동사였죠. 뭐였죠? 세야마. 그죠? 세야마를 쓰시면 돼요. 자, 세야마 호르헤. 이름이 호르헤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녀는 아나고 당신은 다니엘입니다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름은 다빗과 라우라. 우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노스 야마모스. 그죠? 자, 노스 야마모스 다빗 라우라. 자,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오스 야마이스. 자, 파블로 일루시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했어요. 그들은 뭐예요? 세야만이었죠. 그죠? 보실까요? 세야만 하비에르 이사라가 돼요. 그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다 변형이 된다. 자, 그러면 활용을 보실까요? 너는 이름이 뭐니? 그랬어요. 자, 뭐니? 하고 물을 때는 반드시 꼬모를 써야 돼요. 꼬모. 아시겠죠? 그래서 너의 이름이 뭐니까 꼬모 데야마스. 여기 뭐가 빠졌어요? 주어 뚜가 빠져있죠. 그죠? 꼬모 데야마스 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내 이름이니까 뭐예요? 메야모 수미가 되겠죠. 앞에 요 써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요 메야모 수미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보시면 자, 그는, 그녀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거든요. 자, 그는, 그녀는, 당신의. 3인칭에 해당하는 게 뭐였었죠? 세야마.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꼬모 세야마. 자, 주어를 붙인다면 어떻게 돼요? 꼬모 세야마 엘, 그 남자. 꼬모 세야마 에야, 그 여자. 꼬모 세야마 우스데시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는 까를로스니까 어떻게 해요? 세야마. 엘 세야마 까를로스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녀는, 자, 똑같아요. 단지 뭐만 바뀌어요? 주어만 바뀌는 거죠. 에야 세야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당신으로 물어봤을 때, 우스데스로 물어보면 대답은 항상 어떻게 돼요? 요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는, 그죠? 나는이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수미예요.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야모 수미 하시거나 어떻게 해요? 메야모 수미가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보실까요? 이번엔 지시형용사가 되겠어요. 다음으로 우리 지시형용사 이그저가 되겠죠. 자, 보실까요? 수식하는 명사 앞에 위치하고 수식하는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형용사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요? 명사에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보실까요? 자, 지시하는 거니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가까우면 이, 그렇지 않으면 그, 멀면 저가 되겠죠. 그죠? 자, 형용사니까 명사에 따라서 단수, 복수, 남성, 여성으로 나뉘어요. 보실까요? 자, 책. 책은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este libro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가 되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ese libro. 저 어떻게 돼요? aquel libro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복수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estos libros. 그죠? 그 다음에 esos libros. libros가 복수니까 형용사도 같이 복수로 바뀌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casa. casa는 여자거든요. 그 어떻게 해서 esta casa. 그죠? 복수로 하니까 estas casas가 되는 거죠. 자, 표 보시니까 이해 정확하게 되셨죠? 자, 그럼 활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면 활용을 보실까요? 자, este hombre es español. 이 남자는 스페인 사람입니다. 자, 복수를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hombre가 hombres가 되니까 estos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자, 보시면 estos hombres son españoles. 동사도 바뀌고 어떻게 해요? 형용사도 같이 바꿔줬어요. 그죠? 자, ese coche, 그 차는 예쁘다라고 했거든요. 복수를 바꿔보시면 어떻게 돼요?
보실까요? Esos coches son bonitos. 성수일치시켜줬죠. 자, aquella mujer es coreana. 저 여자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복수 어떻게 만드셔야 될까요? 자, 각자 한번 적어보셨나요?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자, 저 여자들은 한국 사람이다. Aquellas mujeres son coreanas. 잘 하셨죠? 네, 여기까지 저희 오늘 문법을 봤고요. 자, 오늘 배우신 문법을 토대로 우리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회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앞에서 배운 세르 동사와 야마르세 그리고 지시 형용사를 자, 상황별로 한번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la. 자,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인사 나누기, 그 다음에 다니엘과의 첫 만남, 그 다음에는 가족들과의 인사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대화 1을 보시면 자, 오늘의 어휘가 있습니다. 오늘의 어휘. Sí. Sí. 강세를 반드시 찍어줘야 네 라고 그랬어요. Usted. Usted. 당신. 존칭어예요. De dónde? 자, de dónde. 대는 어떻게 해요? 근원을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그랬죠. De dónde. 너는 어디로부터? 그죠? 그 다음에 Coreana. 코레아나. 남자가 되면 뭐가 돼요? 코레아노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la, buenas tardes. ¿Eres Sumi? Sí, soy Sumi. ¿Es usted Carlos? Sí, soy Carlos. Encantado. Mucho gusto. ¿De dónde eres? Soy de Corea. Coreana. 자, 잘 들리시나요? 쉽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문장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la, buenas tardes. ¿Eres Sumi? Sí, soy Sumi. ¿Eres Carlos? 네. 자, Hola, buenas tardes. 자, 한국말로는 없어요. 그냥 안녕이에요. 그죠? 오후 인사를 그냥 한 거죠. 자, 인사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시면 자, 안녕 그랬어요. 안녕. 안녕은 Hola. 올라, 그죠? 이제 익숙하시죠? 올라. 자, 그 다음에 아침 인사는? Buenos días. Buenos días. 그죠? 아침 인사예요. 자, 오후 인사는? Buenas tardes. 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사하시면 돼요? Buenas tardes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저녁 인사는? Buenas noches. 네, Buenas noches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인사 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Sí, soy Sumi 할 때 뭐예요? 주어는 이미 생략해버렸어요. 앞에서 많이 연습하셨죠? 네, 저는 Sumi입니다. 그죠? ¿Es usted Carlos? 당신은 Carlos입니까? 주어 동사 위치 바꾸면서 의문문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Sí, soy Carlos. Encantado. Mucho gusto. 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죠? Sí, soy Carlos. 네, 그래, 내가 Carlos란다. 네, 저는 Carlos예요. Encantado, 반갑구나 그랬거든요. 자, mucho gusto,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잠깐 보고 지나갈까요? 자, encantado, mucho gusto, 똑같은 얘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encantado의 경우에는 화자에 따라서 성수가 변형이 됩니다. 자, 여기 계신 알베르토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는 encantado, 저는 화자가 어떻게 돼요? 여자예요. 여자인 제가 얘기할 때는 encantada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은 똑같아요. encantado, mucho gusto. 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De dónde eres? Soy de Corea. Coreana.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De dónde eres?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우리 앞에서 다 살펴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Soy de Corea. 한국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Coreana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 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대화 2를 통해서 또 다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어휘 잠깐 보고 지나가죠. Hijo de. Hijo de. 그죠? 대는 뭐뭐의란 뜻이고 hijo는 아들이에요. 그럼 딸은 뭐가 될까요? hija가 되겠죠. hija. 그죠? ¿Cuál? ¿Cuál은 어느 것이었어요. 그죠? 의문사였어요. Trabajo. Trabajo는 일, 직장이 되겠어요. Estudiante de español. 네,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생이에요. 만약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Estudiante de coreano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해요? 자, 대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la, buenos días.
¿Quién eres? Buenos días, soy Sumi. ¿Y tú? Me llamo Daniel, soy hijo de Carlos. Mucho gusto. Encantada. ¿Cuál es tu trabajo? Soy estudiante de español. 자, 여기도 잘 들리시죠? 앞에서 차곡차곡 잘 공부하셨으면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이 잘 들리실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Hola, buenos días. ¿Quién eres? Buenos días, soy Sumi. ¿Y tú? 자, Hola, buenos días.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익숙하시죠? 그죠? 아침에 서로 만나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죠? 자, 안녕. ¿Quién eres? 너는 누구니인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뭔이라고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밑에 보니까 뭐예요? 안녕, 내 이름은 수미야. 너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수미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앞에 물어볼 때 이름이 뭐야 라고 돼 있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거는 이름을 묻는 표현을 보겠어요. 이름을 묻는 표현은 다양합니다. 자, 너는 누구니? 그죠? 나는 수미야. 저는 수미야. 수미입니다. 자, ¿Quién eres? 그죠? 너는 누구니? 자, soy 수미. 저는 수미입니다. 그랬어요. 자, 본문 내용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름이 뭐니? 저는 수미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본문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자, ¿Cómo te llamas? 그죠? ¿Cómo te llamas?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Me llamo 수미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있는 건 저희가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 그죠? 자, 내 이름은 뭐니? 자, 어느 것 하는 의문사는 뭐가 있었죠? 꽈리 있었어요. 꽈리. 그죠? 꽈리를 이용해서 사용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Cuál es tu nombre? 또는 너의 nombre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너의 이름은 꽈리. 어느 거냐라는 표현으로 너는 이름이 뭐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대답을 얘기할 때는 mi nombre, 내 이름은 수미. 똑같은 표현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Puedes leer. ¿Quién eres? Soy Sumi. ¿Cómo te llamas? Me llamo Sumi. ¿Cuál es tu nombre? Mi nombre es Sumi. 어때요? 괜찮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표현이 따로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표현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e llamo Daniel. Soy hijo de Carlos. Mucho gusto. Encantada. 자, 여기는 보시면 Me llamo Daniel. 앞에서 다 배우서 이제 쉽죠? 그죠? 내 이름은 다니엘이고 Soy hijo. 이호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다니엘. 다니엘의 아들이 되겠어요. 자, mucho gusto. 자, encantada.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encantada. 여기 수미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encantada가 됐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encantado가 되는 거죠. 그죠? ¿Cuál es tu trabajo? Soy estudiante de español. 자, 보실까요? ¿Cuál es tu trabajo? 아까 직업, 자, 여기는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Tu trabajo.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랬더니 Soy estudiante de español. 난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생이야. 그랬거든요. 자, 여기 직업을 나타내는 표현을 한번 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업을 나타내는 표현 네 가지가 있네요. 그죠? 자, 직업이 뭐야? ¿Cuál es tu trabajo?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 qué te dedicas? 너는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니? 그랬거든요.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니? 결국은 너는 직업이 무엇이니? 라는 표현이죠. 자, 이거는 그냥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동사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왜 저렇게 되는 거지? 라고 물어보셔도 설명해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En qué trabajas? 어디에서 일해? 마찬가지로 직업이 무엇이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uál es tu profesión? 너의 직업은 꽈리. 많은 직업 중에 어떤 거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다 똑같이 직업을 묻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다시 들어보겠어요. ¿Cuál es tu trabajo? ¿A qué te dedicas? ¿En qué trabajas? ¿Cuál es tu profesión? 네, 마음에 드는 표현 하나 꼭 기억해 주셔서 잘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보면 이번에는 대화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화 3. 대화 3은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의 어휘 또 나오네요. 여기는 어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실까요? Todos. Todos. 사실은 todo, todo는 모두란 얘기예요. 모두, 그죠? 자, Señorita. 네, Señorita. 아가씨, 그죠? Señora. 세뇨라, 결혼한 사람은 세뇨라가 되겠어요. 세뇨라.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자, 남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세뇨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세뇨르.
esposa. 네, 부인이에요. 아로 끝났죠? 남편은 뭐가 될까요? esposo가 되겠죠. 그죠? chico. 네, 남자의 소년. chica. 여자이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chica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hija. 딸이에요. 그럼 아들은 뭐가 될까요? 아를 오로 바꿔주셔서 이호가 되겠죠. 그죠? guapa. 네, 예뻐요. 그 다음에 como. como. como는 뭐뭐처럼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강세가 없는 거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강세가 있으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의문사였어요. 그죠? simpático. 네, 상냥한. 그죠? 그 다음에 amable. 그렇죠. amable. 자, 다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화를 통해서 또 배운 걸 활용해야 되겠죠? 자,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Buenos días a todos. Esta señorita es Sumi. Mucho gusto. Esta señora es María, mi esposa. Esta chica es mi hija Ana. Este chico es Daniel. Encantado. Sumi, eres muy guapa. ¿Todas las coreanas son guapas como tú? Jajajaja. Muchas gracias. Sois muy simpáticos y amables. 자, 어떠셨어요? 자, 가족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Buenos días a todos. Esta señorita es Sumi. 자, 이제까지 많이 나온 거예요. 그죠? 자, Buenos días. 아침이네요. 그죠? 자, esta señorita. 지시 형용사 배운 거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mucho gusto.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른 표현 뭐가 있었죠? Encantado. 그죠? 자. Esta señora es María, mi esposa. Esa chica es mi hija Ana. Este chico es Daniel. 네. 소개할 때, 그죠? 우리가 항상 이 사람만, 저 사람만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누구, 저 사람은 누구, 이렇게, 그죠? 위치에 따라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esta señora, 이분은, 이 아줌마는 이 되겠죠. 그죠? 자, 마리아고 누구예요? Mi esposa, 나의 부인이에요. 가 되는 거죠. 자, esa chica, 그 아이는, 그 여자아이는 어떻게 돼요? es mi hija, 내 딸인데 내 딸 누구예요? Ana. este chico, 바로 옆에 있어요. 이 남자아이는 누구예요? 자, 다니엘이에요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래요? encantado. 남자니까 encantado가 되겠죠. 수미가 하면 어떻게 해요? encantada. 그죠? Sumi, eres muy guapa. Todas las coreanas son guapas como tú? 예. 수미야, eres muy guapa. 너 참 예쁘다. 그죠? 자, todas las coreanas. 자, 모든 한국 여자애들은 son guapas. 예쁘냐? 그죠? 누구처럼? 꼬모는 뭐뭐처럼이라 그랬거든요. 너처럼. 그죠? 자, 수미야, 너 참 이쁘다. 모든 한국 여자들은 너처럼 예쁘니가 되겠어요. 그죠? 아하하. Muchas gracias. Sois muy simpáticos y amables. 그렇죠. 자, 우리는 크크크 많이 하거든요. 그죠? 여기는 호따로 쓰시는 거예요. 하하하. 그죠? 아니면 호따로 헤헤헤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죠? 자, muchas gracias.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죠. 자, sois 주어를 빼버렸어요. vosotros 너희들. 그죠? 자, muy simpáticos. 아주 친절하고 그죠? 상냥하구나. 고맙구나라는 표현이죠. 한국 사람들 다 너처럼 예쁘냐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두 상냥하시고 친절하시네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저희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어떠셨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반복해서 많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다시 만나요. Saludamos. Hasta luego. Hasta luego.